졸리고요. 배고프고요. 날 의지해. 난 니네 엄마니까. 되게 밝고 명랑한 아이들인데 지금 다 잠을 못 자가지고. 열정이 있답니다 저희한테. 잠을 안 자고도 이렇게 보면 동력의 도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. 아이 신다. 드디어 탑니다. 촬영 안 된대요. 촬영 안 된대요. 이런 말도 안 돼. 비행기 처음 타본다며. 네. 어때? 긴장돼요. 긴장돼? 네. 서로는 외국 살다 왔고 맞지? 저 아, 배로 다녔거든요. 배로. 뭐라고요? 배로 다녔어. 배로 다녔어? 네. 네. 한 달씩. 네. 비행기 처음 탄 거야? 네, 비행기 처음 타. 비행기 처음 타. 우리 이제 떠납니다. 뿅. 날씨 짱 좋아. 날씨 진짜 좋다. 우리 알지도 못해요, 진짜. 한 세네 명? 세네 명. 나 태국 사람 세 명 있을 것 같아. 태국 분들은 한국 사람들을 되게 좀 좋아한다. 네, 맞지. 맞지. 끝났다. 이런 말도 안 돼. 알아보다니. 저희 나라 팬들이랑 별 다른 차이는 없는 것 같아. 진짜 한국말도 잘하고 애들이. 맞아, 진짜 놀랐어요. 좀 놀랬고. 외국에서 그러니까 더 뭔가 좀 특별한 것 같아. 컬렉션 같아요. 좋은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고군가. 네, 저희는 밴을 타고 그래서 호텔로 가고 있어요. 와, 날씨가 우리나라 여름 정도인 것 같아. 습도도 그렇게 네, 높지도 네, 않은 것 같고 사실. 습도는 안 낮은 안 높은데 더워요. 맞아. 예예예예 아일랜드. 여기 현지 팬분들이 준 건데 이걸 엄청나게 준 것 같아. 근데 이게 진짜 맛있다. 맵죠. 괜찮지 않아요? 우리나라에 없는 거야 이거. 맞지? 어렵지 않았어요, 체크인. 제가 다 했어요. 애들이 잘 몰라가지고. 와. 근데 우리는 이제 바로 이제 자주 촬영 가야 되니까. 와, 진짜 좋다. 이봐, 재밌겠다. 여름에 뭘 입었는지 막 생각을 해요. 막 사진을 막 찾아. 왜요? 막 때려 넣었어 그냥. 알겠습니다. 태국 가야 돼. 언제요? 방콕 올림픽대로. 예, 방콕인데 강변북로도 있고 올림픽대로도 있네. 아, 아니요.